정부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통카드 K패스를 계획보다 더 빨리 출시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 늘렸다는데요. 세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도움 되실 만한 생활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바로 K패스 교통카드를 출시하는 건데요. 지급 요건을 보니까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최대 60회까지 인정이 되고요. 환급 비율을 보니까 일반인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지출 금액의 20%를 환급받는다라는 거고 청년층은 30%를 환급받고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을 받습니다. 거의 절반을 환급받는 거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보니까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신분당선, 그리고 개통될 GTX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고요. 지급 방식은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뭐 현금, 마일리지, 카드 공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앞선 그 환급 비율에서 일반인은 20%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만약 일반인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이때 환급받는 거는 20%니까 환급액은 14,000원을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 지출한다면 이때는 30% 환급받으니까 환급액은 21,000원 받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매월 대중교통비로 역시 평균 7만 원 지출한다면 이때 환급률은 53%니까 환급액은 37,000원을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K패스 카드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에 비해서 혜택은 많아지고 불편함은 없어진 겁니다. 이 알뜰교통카드가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동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로 환급하는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K패스는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환급받는 걸로 바뀐 겁니다. 이 K패스 교통카드의 시행 시기는 원래 계획은 올 7월부터였거든요. 이게 이제 관련 법안이 올해 1월 9일날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부칙에 6개월, 사실 부칙에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계획은 7월달부터, 7월 10일부터였죠. 하려고 했는데 5월부터 더 빠르게 두 달 당겨서 이르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였는데 이걸 15회로 더 줄인 거고요. 이걸 신청하려면 K패스 홈페이지나 아니면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 지금 현재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K패스로 회원 전환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시행지역 어디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까? 전국 기초단체가 229개가 있는데요. 229개 시군구겠죠. 자, 여기에서 189개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40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관련 법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약칭해가지고 대중교통법인데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올해 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시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시행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는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요. 이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5월부터 시행할 때는 189개가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만 명 이하 40개 지자체는 제외가 되고요. 이번에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바로 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출시하는데요. 지금 요건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 동안 대중교통이나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월 요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제가 두 가지인 거죠. 만약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하실 거라면 62,000원이고요. 지하철과 버스에다가 따릉이까지 이용하신다면 65,000원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앞서 설명드렸죠? 서울 지역 내 시내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가 해당이 되고요. 이용할 수 없는 대중교통은 신분당선이나 서울 지역 외 지하철, 광역버스, 공항버스는 이용이 안 됩니다. 모바일 카드는 1월 23일부터 티머니 앱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실물 카드는 1월 27일부터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내에 있는 고객 안전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3,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K패스 그리고 서울시에서 출시한 기후 동행 카드 그리고 여기에 이런 K패스처럼 경기 패스와 인천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카드를 하나의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리시면 이 표를 보시고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K패스, 경기패스, 인천패스를 보면 지원 기준이 월 15회 이상이고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인 거고, 기후 동행 카드는 이제 요금제죠. 예, 62,000원 요금제, 65,000원 요금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고, 지원 방식을 보니까 K패스와 경기패스, 인천패스는 이용자의 사후 환급, 그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거죠. 기후 동행 카드는 이제 요금제니까 미리 사전에 결제하면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쓰는 거고요. 지원 대상은 이제 K패스나 경기패스, 인천패스는 일반인, 청년, 초소득, 기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기후 동행 카드는 카드 구매자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원 상한을 보니까 K패스는 월 60회까지만 인정이 되는데 경기패스와 인천패스는 무제한이고요. 기후 동행 카드 역시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수단.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겠죠? K패스와 경기패스, 인천패스를 보니까 전철, 시내버스, 시내버스에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 포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GTX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동행 카드는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거니까 서울시로 조금 한정되겠죠. 그래서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 그리고 공항버스는 제외가 되고요. 시행 시기를 보니까 K패스는 올해 5월달 그리고 이제 경기패스와 인천패스는 현재 협의 중이네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협의 중이니까 실제 시행 시기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후 동행 카드는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시범 사업이고요. 이제 올해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와 기후 동행 카드 알아봤는데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직장인 여러분은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교통비 환급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